오늘은 스웨덴으로 가겠습니다. 출발! 지금 수험을 붙이고 진검사 다 하고 여기 출국장에 들어왔습니다. 와, 역시 공항만 오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실수할까봐 긴장하고 소지품 검사할 때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잃어버릴까봐 신경쓰고. 저는 버스나 기차, 배 여행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공항만 오면 정신이 없어요. 그럼 이제 이거 먹고 스톡홀름으로 떠나고 오겠습니다. 그리고 여행하면서 제일 봤는 게, 여기는 죄다 종이빨대를 써요. 그래가지고 가면 갈수록 흐물흐물해지는. 전 종이빨대가 싫습니다. 자, 바로 나오네. 비행기 탄 사람이 많이 없어서 빨리 나오네요. 운이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. 자, 그래서 지금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바로 시내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.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점보스테이라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는 비행기를 개조를 해서 숙소로 만든 곳이에요. 저는 이런 신기한 숙소가 재밌더라고요.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자는 저로서는 비행기에서 꿀잠을 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. 그래서 공항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 버스 스탑 3번에서 15분마다 무료 셔틀버스가 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셔틀버스를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근데 어떻게 생긴 버스인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설마 저건가? 아,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 홈페이지하고 조금 설명이 다른 게, 아마 홈페이지 기준은 알란다 공항에 여기가 2번, 3번 터미널인데 아마 1번 공항 터미널 기준이었나 봐요. 그래서 여기 3번이 아니고 4번이었네. 한 40분 버렸습니다.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 전화해서 물어봐도 직원은 계속 메인 터미널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3번이라고.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다. 우여곡절 끝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. 정신적 데미지가 크네. 그래서 요 주변인, 오, 저기다. 이게 어떤 항공회사가 망해가지고 여기 사장님이 버려진 비행기를 사가지고 숙소로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. 제 방은 여기 터빈 엔진 룸. 아, 멋있다. 그림이구나. 근데 멀리서 봤을 땐 진짜 같아요. 오. 뭐야? 이게 불이야? 에? TV도 있고, 라디에이터, 콘센트. 밖에선 멋있는데 안에는 크게 뭐 별거 없네요. 이글루 같다, 이글루. 자, 들어온 지 5분 만에 좀 난장판이 되긴 했는데, 근데 뭐 아늑하고 나쁘지 않아 보여요. 아이고! 근데 화장실을 계단 올라서 가야 될것 같은 느낌?
아, 맛있겠다. 아, 저쪽이 공항 쪽이고, 여기는 바퀴 들어가는 쪽 객실이고, 여기 위에는, 여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는 객실이 대부분인데, 제트터빈 엔진이 희소성이 있어 보여서 4개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저기로 했습니다. 이건 놀라고 해놓은 건가? 그리고 아, 언제 이 비행기 꼬리 밑에 서 있겠어요. 좋네. 화장실은 여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네요. 밤에 물 많이 안 먹어야겠다. 닫힌 줄 알았는데 들어가도 된대요. 아, 경치 좋다.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부럽지 않네요. 퍼스트 클래스가 그 날개 위를 올라올 순 없잖아요. 난 가능하다고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11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저는 뭐 이거저거 할인 껴가지고 11만원이어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여기는 내일 아침에 그 빵이나 샌드위치 해먹을 재료들을 공짜로 준다고 해요. 근데 저녁에 먹을 게 없어서 아까 탔던 무료 공항 버스 타고 공항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거 빼면은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. 저는 요런 느낌 좋아요. 예, 뭐 아까 처음 들어갔을 때 침대에 개미 한 마리를 봤습니다. 근데 뭐 한 마리 나온 거 배드버거도 아니니까 그냥 자자 했는데 누워서 있다 보니까 몇 마리의 개미를 더 자주 목격하게 되어서 숙소에 말해서 방을 바꿉니다. 일반 객실로 가겠습니다. 솔직히 아까 거기 들어가서 일반 객실에서 잘 걸 그랬나?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. 여름이라 아무래도 야외에 있으니까 벌레들이 좀 나오나 봐요. 대박이다. 비행기를 완벽 구현해 놨습니다. 아니지, 원래 비행기인데. 비행기입니다. 공항을 이렇게 티엔장마을 걸치고 나온 건 처음이네. 스웨덴에서 첫 끼 맥도날드. 어쩐지 비싸다 했더니 프리미엄 비프를 시켰나봐요. 싼 거 시킬걸. 난 여기에만 있는 메뉴인 줄 알고. 아, 장난 아니야? 또 종이 빨대요?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긴 되게 맛있네. 패티 두께 보세요.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종이 빨대로 탄산은 처음 먹어봤는데
중간에 거품이 돼서 올라와요. 그냥 마시고 말지. 전 종이 빨대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. 어 추워. 어 추워. 여기 숙박을 안 하시더라도 그 알란다 공항에서 P3 셔틀버스를 타면 정거장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비행기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어제 비행기에서 한번 잡았는데 저 상당히 만족했습니다. 물론 11만 원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언제 이렇게 비행기에서 다리 쭉 뻗고 누워서 자보겠어요. 뭐 소음이나 그런 문제도 전혀 없었고 관리가 잘 되는 곳이라서 침구류에도 좋은 냄새도 나고 편안하고 조식도 무료로 주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잘 잤고 만족스러운 숙박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톡홀름 시내로 갈 거고요. 비행기에서 하루 자보는 전보 스테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